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고 여름 특집으로 제가 좀 잔인한, 막 잔혹하고 잔인하고 무식하고 막 그런 좀막피 터지고 막 그런 형벌, 조선시대 형벌제도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영상을 좀 보시고 얘기를 좀더 다양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다시 볼게요. 역사 채널 182화 조선시대 형벌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영상 같이 보셨죠? 자, 영상은 조선시대의 태정, 도유사, 다가 이 다섯 가지 형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근데 이 다섯 가지 형벌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고대에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요세 나라가 붙어 있는데, 그 순서가 중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것도 일본에 전해주는 좀 그런 순서였어요. 솔직히 고대에는 중국이 어느 정도 잘 나갔고, 웬만한 그런 법률, 뭐 이런 것들, 법률이나 종교, 이런 것들, 불교의 영향, 뭐 이런 것도 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중국은 어떤 형벌이 다섯 가지가 있었는지,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작지 않죠? 중국의 형벌에 대해서 좀 먼저 해보도록 해요. 자, 중국의 고대 형벌. 원래 고대 형벌을 원래 중국도 이제 오형이라고 했었는데, 이 오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장도유사 전에, 아, 글씨를 잠깐만요. 좌우반전을 할게요. 제가 평소에 이거를 거울 효과로 바꿔놓고 해가지고요. 이래야 글씨가 잘 보이죠? 뭔 글씨 쓰나 했겠다. 예, 반전했고요. 잠깐만, 로고도 밑으로 내릴게요. 맨날 까먹어. 잠시만요. 자, 로고, 워터마크를 아래로. 이렇게 해야지. 자, 중국은 처음부터 중국도 태장도유사는 아니었어요. 중국이 뭐 여러분 하은주 춘추전국 시대 진한 위진남부적 수당 송은명청 이렇게 있는데 중국은 한 은나라 때부터 요런 형벌을 썼다고 하는데 중국의 원래 오형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고대 형벌은요. 뭐 로마법이나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리나라 고조선의 팔조법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죽이면 바로 죽여. 누군가 도둑질하면 그 사람 것도 똑같이 뺏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성범죄를 하면은 성기를 잘라버리고. 근데 중국은 아직도 그런 거 하는 데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성폭력 그런 거에 관련해서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은 아동 성폭행, 아동 성폭력을 했을 경우에 너무 벌이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조두순이 15년형인가? 그거 보고 너무 황당했거든요. 당연히 사형일 거라 생각했는데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전자팔찌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고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형벌이 어떻게 보면 훨씬 진짜 통쾌하고 맞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의 중국의 고대 형벌 오형은 태장도유사가 생기기 전에 오형은 그런 식의 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식이에요. 먼저 묵형. 묵형은 좀 간단한 건데 묵형은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 이게 그 사람이 또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좀 수치감을 느껴라. 그래가지고 도둑질은 워낙 흔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경우 나는 도둑이다 이런 식으로 먹으로 문신을 합니다. 먹으로 문신. 이것을 얼굴에 하기도 하고 몸에다가 하기도 하고 뭐 팔에다 하기도 하고 특수 부위에다가 문신을 하는 게 이제 묵형이고요. 묵형을 다른 말로 경형이라고도 해요. 경형. 경형.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욕으로 이런 경을칠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경형이 바로 묵형입니다. 먹으로 제명을 문신하는 거. 그 다음에가 이제 자르는 거. 의형. 의형은 코를 자르는 건데요. 이제 음식을 뺏어갔을 경우, 훔치는 것도 음식을 훔쳤을 경우, 남의 집 음식을 훔쳐먹었을 경우에는 코로 냄새를 맡는다. 아예 냄새도 맡지 마라. 식욕을 없애라. 이래가지고 코를 베었대요. 코를 베어버린 게 의형, 음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도망도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월형. 월형은 노비가 도망갔다던가 아니면 뭔가 죄를 진 사람이 또 도망갔을 때 도망간 자에게 주로 노비가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노비 같은 경우 도망가지 못하게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잘랐대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달라네.
발 뒤꿈치를 잘라내거나 나중에는 아킬레스건을 잘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월형이에요. 아예 다리로 도망을 못 가게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궁형. 궁형은 남자분들 딱 들으면 너무 잔인한. 궁형은 말 그대로 예, 내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자라니! 예, 고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궁형은 주로 성범죄.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의 집 아내를 건드렸거나 간통을 저질렀거나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궁형이 반드시 꼭 성범죄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왕이 열받는다던가 그냥 짜증나면은 궁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궁형을 당했던 유명한 사람 있죠? 사기를 만들었던 누구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천도? 궁형에 당했다라는 거. 사마천은 사마천이 무슨 흉노족한테 지고 온 어떤 장군을 좀 변호하고 편을 들었다가 예, 왕이 열받아가지고 예, 잘라버렸어요. 예, 성범죄 아니어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왕이 열받으면 궁형을 하기도 했었어요. 연산군도 열받았을 때 막 궁형 시키고 했거든요. 그래서 궁형은 이제 반드시 성범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궁형은 이제 성범죄 그리고 대벽. 대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형, 각종 사형을 얘기하는데 중국의 사형 중에 가장 잔인한 게 바로 능지죠. 그게 능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능지처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능지처사에 차명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여섯 두막을 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흔히 능지처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능지처참은 거여형으로 대신해요. 거여형으로 대신한다. 이게 뭐냐면 중국의 능지처사는 제가 알고 있는 사형제도 중에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 진짜 무슨 막 컬트 무비 소울을 보는 것 같아. 제가 이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좀 마음에 대비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좀 잔인하거든요. 이 능지라는 거는 우리가 구릉지 할 때 능지 있잖아요. 이렇게 야트막한 언덕. 야트막한 언덕을 천천히 내려간다. 천천히 죽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능지처사는. 사람을 묶어요. 이제 엄청난 이제 뭐 폐륜적인 뭐 죄를 졌다던가 사형에 속하는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을 묶은 다음에 천천히 포를 뜹니다. 이것은 이제 물고기들이 겪는 아픔이겠죠? 예. 회를 뜰 때 천천히 포를 뜨고 천천히 잘라내는데 그것을 1000번 이내로 자르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죄를 그 사람이 벌을 받아요. 그 능지처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1000번 이상으로 회를 떠야 돼요. 사람을 몸을 이게 칼로 조금씩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약간 굴욕적으로 정말 성기를 잘라서 입에 물기도 했고 정말 잔인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줄여서 능지라고도 했어요. 능지처사. 능지를 이용해서 죽이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국이 잔인하기 때문에 능지처사를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 팔, 다리를 혹은 목도 묶기도 합니다.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좀 나중으로 갈수록 목을 잘 안 묶고요. 다리만 묶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한테 소가 음을 이렇게 소가 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가 끌어서 다섯 군데 다 뽑기도 하고 네 군데만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것은 거열형이라고 이렇게 술의 바퀴 모양 같다 해가지고 거열형이라고 합니다. 술에다 묶은 건 아니고요. 소나 말한테 묶었죠. 이렇게 묶게 되면은요. 이걸 묶을 때 우리가 이제 솔직히 이걸 사진을 보면은 요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묶으면 안 된대요. 실제로는 저렇게 묶으면 그냥 머리 쏙 뽑히고 팔만 쏙 뽑히고 다리만 쏙 뽑혀버려서 잘 죽지를 않는데요. 혈액노예도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손목만 나가버리기 때문에 여기 팔에다가 묶고 무릎 쪽에다 묶었다고 합니다. 무릎 쪽에 묶어야 다리가 빠져버린다고. 잔인한 형벌이 저것도 잔인하죠. 소가 천천히 감으로써 그러니까 능지를 이걸 대신한 거죠. 천천히 몸을 땡겨서 뜯어지게 해서 죽이는 건데 목을 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는데 좀 막판으로 가서 목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걸 향하게 되면 한 번에 파파바바박 뜯어진 경우는 거의 없고 너무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목표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잔인한 걸 너무 많이 봐서 지금 덤덤해졌어요. 보면은 이제 먼저 팔이 빠지고 그럼 팔이 빠지게 되면은 나머지 4개가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다리가 뚝 빠지고 뿍 빠지고 한 군데는
달려있다라는 거. 다 빠지진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딱딱딱딱딱 끊어지면 뭐 목 쪽으로 몸이 쓸려간다던가 한쪽 팔은 남아있으면 그쪽으로 쓸려간다던가 이제 그러면은 완벽하게 다 잘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때 능지처참을 한 뒤에 우리나라에서 능지처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용어로 말할게요. 원래는 이제 궁극적으로 능지처사가 맞는 건데 이제 능지처사를 한 뒤 그러고 나서 이 사지를 목 몸통, 팔, 다리.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통까지 여섯 도막이 되겠죠? 이 여섯 도막을 이렇게 잘라요. 그 여섯 도막을 각을 뜬다. 그것을 육시라고 하거든요. 예, 공주의 남자에서 나온 장면을 제가 떠왔어요. 육시를 한 뒤, 그 육시라는 건 여섯 도막으로 자른 다음에, 근데 여섯 도막으로 잘랐을 때 안 죽어있을 경우도 있었대요. 안 죽어있을 경우도 있는데 육시로 또 잘라요. 그 다음에 그 여섯 개로 자른 다음에 그걸 소금에 절여서 각 지역에, 우리나라 각 지역에다가 막 경상도, 전라도 각 지역에다가 여섯 군데 그 몸을 보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뭐 폐륜을 저지른다던가 역모를 꾀한다던가 그러면 너네들도 이렇게 된다 봐라 이런 식으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연의 참 능지처사를 한 뒤 시체를 한 번 더 시신을 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능지처참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능지처사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자체는 능지처사고 죽인 다음에 한 번 더 참한다 해서 능지처참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거열형으로 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더 잔인한지 중국이 더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중국이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중국의 실제 사진 있거든요. 제가 좀 너무 잔인해서 흑백으로 준비하긴 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잔인해요. 자, 중국의 능지 실제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요. 실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 조그맣게 볼까? 이 중요 부위 좀 흑백인가 괜찮겠지? 잠깐만 이분 가려드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예 보시면은 가슴, 팔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포를 뜨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 근데 이쯤 안 죽었어요. 예 정말 잔인하긴 형벌이죠. 이렇게 해서 가다출혈과 아픔으로 서서히 이거를 포를 잘 뜨는 사람은 1000번에서 5000번까지 뜬대요. 몸을 5000번까지 정말 잘 뜨는 그 장 이런 이 잘 죽이는 장인은 5000번을 떠서 나중에 해골만 남아서 그걸 이제 개나 새들한테 그냥 그 시체를 줘버렸다고 정말 잔인한 형벌이죠. 이게 능지입니다. 이게 능지처사고요. 예. 사진은 이거 말고도 잔인한 거 되게 많은데 제가 그나마 덜 잔인한 거로 갖고 온 거니까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중국의 능지처사를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중국은 이런 식의 고대 형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수나라와 당나라 때 율령 제도가 생기면서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태장도유사 요런 식으로 525형으로 이제 정리가 되죠. 요렇게 했더니 막 코를 베고 막 성기를 자르고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이제 좀 징역형 요런 식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데 우리나라도 요 태장도유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예, 가져와서 우리나라도 행하게 됩니다. 아까 그 사진이 제일 잔인한 거고 예, 그렇게 심한 게 잔인한 건 없어요. 예. 옷에다 벗겼기 때문에 좀 야하죠. 중국 형벌도 정말 잔인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따가 사진 더 보여드릴 건데, 유럽도 잔인한 거 많아요. 이 옛날로 가면 고대의 형벌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게 장난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의 잔인성은. 또 그거를 또 사람들이 또 막 와서 보잖아요. 예를 들어 뭐 프랑스 혁명 때 그 기요틴에서 목 댕강댕강 자를 때 그때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죠. 자 그러면은 중국의 고대 형벌 태장도유사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조선시대부터 이제 고려 말부터 행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태장도유사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형벌 조선시대 형벌이지만 이제 고려 말부터 이렇게 행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대명률에 의해서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거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태, 장, 유, 사형.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아실 거예요. 펜이 너무 잘 안 보이네. 노란색으로 쓸게요. 예, 태형 뭐 아시는 분들 많네요. 구사사군님 웬만한 거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자, 태형은 말 그대로 그냥 태형입니다. 태형은요, 좀 경범죄, 좀 가벼운 거,
도둑질이라던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태형을 줍니다. 태형은 10대 기준으로 때리거든요.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주는데 10대에서 50대까지는 태형이에요. 그리고 태형은 조금 회초리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조금 그리고 가시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밋밋하게도 만들었지만 원래 처음에는 가시가 붙어 있는 걸로 때렸대요. 좀 더 아프라고. 정말 이렇게 보면 회초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조금 큰 회초리 정도. 그걸로 볼기를 때립니다. 엉덩이를 때리는 거. 태형. 50대까지. 태형까지는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장형으로 되면은 아프죠. 장형부터는 좀 어느 정도의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대씩인데 60대에서 100대까지가 이제 장형이에요. 이제 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매가 신장 뭐 곤장 등으로 때렸는데 회초리가 뭐 요런 모양이라면 신장 곤장은 조금 빠따식으로 되게 커져요. 엄청나게 커지고 그 포졸 키보다도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무거운 걸 썼대요. 절대 물에 뜨지 않는 그런 무거운 나무를 써가지고 한 대만 팍 때려도 장난 아니었다는 거. 이제 이런 태형과 장형은 이제 엉덩이를 때리게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엉덩이로 바로 이렇게 때리는데 남자는 바지를 여기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직접 때려요. 근데 여자는 엉덩이를 노출하는 게 유교 사회인데 수치스럽다 해서 그 속옷만 입게 한 다음에 엉덩이에 물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왜 물을 했냐면 그 때릴 때마다 바람 때문에 그 올라간다 야하다 해가지고 물을 묻혔는데 저는 물볼기가 더 아프고 더 야한 게 아닌가 찰싹차가 얼마 찰지겠어요. 뭐 여자는 물을 붓고 때려요. 옷을 입힌 다음에 물을 부어서. 자 그럼 태형과 장형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태형과 장형을 했던 모습. 자 실제 태형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거의 조선 후기인데요. 실제 사진인데 범인이 지금 그런 죄인이 볼기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거 좀 태형이에요. 들고 있는 거 보시면 태형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이 정도의 회초리였다는 거. 태형까지는 죽지는 않아요. 근데 장형부터는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형은 곤장 크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이 조선시대 이때는 사진이 없어서 그냥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 자 장형 보시면요. 매가 업그레이드 됐죠. 거의 키만 해요. 진짜 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50대 이상부터 이제 100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맞고 엉덩이가 터진대요. 엉덩이와 허벅지가 이제 터지는데 옛날에는 약이 없어요. 그 소독약도 없고 막 새사리 솔솔 막 이런 오라메디 이런 거 없어. 그래서 된장 바르고 막 이랬는데 주로 이제 엉덩이가 썩어가지고 이제 그런 세균 같은 증식 때문에 하체 불구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실제 맞다가 정말 죽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장형은 조금 더 큰 곤장으로 대수의 차이예요. 크기 그러니까 때리는 종류와 이런 크기의 차이라고 태형과 장형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는 뭘까요? 도 태장도. 도는 징역형이에요. 구금하는 거죠. 이제 뭐 관아에 이제 중범죄 이상일 경우, 뭐 중범죄 이상 아니면 중범죄거나 그 이상일 경우인데 이제 관아에 가두는 겁니다. 교도소에 갇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징역형은 관아에 구금한다면 얘네들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관아에서 먹을 거 주고 교도소처럼 편하게 이렇게 편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게 아니라 교도소에 가면 또 일시키잖아요. 교도소 가면 갱생 훈련해가지고 일시키는 것처럼 여기 얘네들도 일시켜요. 이제 좀 각종 노역에 동원된다는 거. 노역에 동원된다던가 아니면 전쟁 같은 거 군대에 징발돼요. 그치만 이제 얘네들 도도 1년에서 3년 정도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이거는 징역형. 근데 문제는 이게요 순서대로예요. 거의 다 태 다음에 장 다음에 도예요.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누적이에요. 장형은요 60대잖아요. 60대 이상부터 장형이라고 그랬죠. 50대까지는 태형을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상에서 60대로 계속 맞는 거예요. 토탈 100대 맞는 거죠. 만약에 100대면 이거 한 다음에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라는 거. 요거만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정말 경범죄의 경우 태형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 강하면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심하면
다 맞은 다음에 이제 징역형 당하는 거예요. 징역형 당하고도 더 강하다. 얘는 정말 더 중범죄다. 그러면은 이제 유배 보내죠. 유배. 자, 유는 유배형인데, 유배형의 종류가 좀 많은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배라는 것도 있고, 뭐 명칭으로 나누게 되면은, 장유라고도 하고, 아니면 쫓아내는 찬축. 그리고 안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유는 곤장을 맞은 다음에 유배를 보내는 거 장유라고 하고 찬축은 그 마을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 찬축이라고 하고요. 안치는 조금 이제 왕족이라던가 이런 양반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정약용이라던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유배지에 가가지고 유배지에서 글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안치에 해당하는데 안치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왕족들도 안치, 유배형 가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절도 안치, 뭐 위리 안치, 그리고 본향 안치. 어느 정도 조금 좋은 유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안치라는 것은 주거 지역을 줘요. 주거지를 주는 거, 주거지가 있는 거, 집도 지어주는 거지. 너 여기서만 있어라. 이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아. 이렇게 좀, 뭐, 섬이긴 섬인데, 그냥 정말 여생을, 그냥 별장 같은 데서 지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도안치는 도가 들어, 섬도자가 들어서 섬으로 가는 게 절도안치. 제일 나쁜 거죠. 이제 섬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그냥 외딴 섬. 근데 이제 위리안치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 이걸 많이 했는데요. 가시덤불로 감싼 곳에서 집은 좋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리안치를 시켜요. 영창대군 같은 경우가 위리안치 됐다가 가시덤불로 뒤덮인 곳에 있다가 막 불을 엄청나게 떼가지고 말라 죽었다고 하죠. 영창대군 죽은 게 광해군이 죽인. 근데 본향안치에는 자기 고향에 위배, 저기, 자기 고향으로, 귀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나마 조금, 편의를 봐준 거죠. 마음이 넓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안치가 있다라는 거, 유배형. 마지막이 이제 사형입니다. 사형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일렬로 쓸수 있을까? 먼저 사사. 사사는 사약을 주는 거죠. 사약. 사사가 가장 명예로운 사형입니다. 왜냐면, 이때는 유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체 부모 아니 뭐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래가지고 나의 머리카락과 나의 몸은 다 부모에게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유교적으로 엄청난 굴욕이고 있을 수 없는 슬픈 뭐 그런 일인 건데 사약은 그래도 몸을 이렇게 보존해줘서 뭐 이렇게 왕족이라던가 높은 귀족 높은 무슨 이렇게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사약을 주죠. 이 사약이 죽을 사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냥 줄사예요. 하사하다의 사자인데 왕이 하사한 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을 받아라, 어명을 받아라, 이제 사약을 받아라 이러면은 수업할 땐 피드백 없나요? 중간중간 보고 질문 받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하고 다 설명한 다음에 채팅창을 봐요. 안 그러면은 계속 막그 말이 딴 데로 샛길로 새거든요. 자. 사형까지 설명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볼게요. 예. 하사할 사자인데, 왕이 주신 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명을 받고 나서는, 이제 사약을 들라. 그러면은, 왕한테 이제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사배한다고 해요. 네번 머리를 조아리고 나서, 이제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약을 흔히 먹으면, 잘못된 사약에 의해, 으악! 막, 억지로 먹고, 막, 입을 벌려서 장희빈 때막 먹고, 막 피를 막 토하고, 와, 억울하다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없다. 채팅창 있습니다, 엔딩님. 요거는 극적인 드라마적인 효과고요. 실제로는 사약을 먹고서 약기운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온돌에 누워 있다고요. 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언제쯤 나는 죽을 것인가 이러면서 기다린대요. 이것도 좀 잔인한 것 같긴 한데 온돌에 누워 있대요. 약기운이 돌라고.
근데 빨리 죽으면 이제 3시간 안에 죽기도 하지만 막 어떤 경우에는 다음날 죽기도 하고 3일 동안 안 죽어가지고 한 번 더 먹어야 돼가지고 한 번 더 먹기도 하고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송시열이죠. 송시열이 사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있었던 병이 나았고 본인이 이제 체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약에 들어가는 그 비소, 부상, 부자 뭐 이런 게 몸에 맞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제발 죽어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죽어서 두 번째 사약을 원샷을 했는데 또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송시열이 세 번째 사약을 받을 때는 여기 무슨 바늘 같은 거 가져오라고 그래서 스스로 입천장을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아 빨리 죽어야지 진짜 아 진짜 피곤해 이래가지고 입천장을 다 뜯어서 이렇게 긁어서 피가 나게 한 다음에 사약을 먹고 막 일부러 엉덩이도 막았대요. 엉덩이를 자기 팔꿈치 다리 발꿈치로 막아가지고 설사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독이 들어오면은 그게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배설이 돼버리니까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변도 안 보겠다 이래서 엉덩이도 맞고 그래서 억지로 겨우겨우 사약 세 번 만에 죽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약은 여러분 먹자마자 피 터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약. 뭐 사약 먹고 안 죽은 경우도 되게 많대요. 들었던 얘기죠. 자, 그럼 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형. 갑자기 흰색으로 썼어. 교형은 교수형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형. 목을 졸라 죽이는 거죠. 교형. 교형은 이제 목매달아서. 목매달아, 목매달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차명. 차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로 차명인, 몸 같은데 잘라봤자 잘 안 죽으니까 목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목을 잘라서 뭐 다른 말로 참수형이라고도 합니다. 망나니가 목을 치는 거죠. 차명이 제일 무난한 사형이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많이 하는 가장 많이 흔한 가장 흔한 사형인데 보시면은 제가 실제 차명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정한 차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보면은 드라마 보면 잘못된 사형이 있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렇게 엎어져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망나니가 목을 때리는데 그거는 좀 일본식이에요. 그건 이제 일본에서 일본 참여한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제 앉아서, 일본 거에서 홈페이지 찾았는데, 주로 앉아서 이렇게 탁, 이렇게, 일본 애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썰기를 한대요, 일본은. 일본은 가로썰기. 그리고 그것이 일본도에 맞는 이제 참여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앉아서 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렇게 엎어져서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떠는 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얼굴을 안 마주보는 게 망나니도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막 술 마시고 술 퍽 하면서 겨우겨우 죽이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차명을 할 때 망나니가 술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이게 조준을 못 해가지고 한 번에 목을 쳐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하는 망나니는 진짜 흔치 않고 어깨 치고 등 치고 귀 치고 막 몇 번 치다가 아 자꾸 삑사리 아이 떼어지고 겨우 조준해가지고 이제 한 다섯 번에 죽기도 하고 이게 잔인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여기 이제 머리를 묶어놨죠. 왜 그러냐면 이제 목을 쳤을 때 머리가 날아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딱 캐치해야 돼요. 왜냐면 이 머리를 주로 차명을 한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효수를 합니다. 효수가 뭐냐면요. 머리를 흰 장대 같은 거나 머리를 전시하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죄 지으면은 이렇게 죽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건데 차명을 한 다음에 효수하는 경우를 효수는 실제 사진이 너무 잔인해서 제가 이제 웃긴 사진이 있길래 이걸 떠왔어. 이런 식으로 효수 트리 어떤 미용실에서 효수 코스프레로 트리를 만드셨더라고요. 마네킹으로 삼각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효수합니다. 효수의 효자는 그 올빼미 효자인데요. 서양에서는 올빼미나 부엉이를 되게 좀 지혜로운 동물, 뭐 이렇게 해리포터에도 나오고 이렇게 좋게 보는데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동양에서는 올빼미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뜨고 있고. 밤에 눈을 뜨고 있고 좀 올빼미가 나타나면은 올빼미랑 까마귀를 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올빼미 효자로 이제 만든 건데 올빼미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자기 부모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올빼미를 무조건 잡아서 올빼미는 나쁜 놈이다 뭐 악의축 이래가지고 이제 올빼미를 이렇게 꼭 죽이면은 장대에다가 꼭 올빼미를 이렇게 전시해놨대요. 그래서 그 올빼미 효자를 써서 효수, 올빼미 머리를 해놓는다. 그래서 사람의 진짜 죄를 지은 사람도 똑같이 효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차명 같은 거 교형이든 차명이든 하고 나서는 효수합니다. 사형 같은 경우에는 죽이고 나서 반드시 효수를 해요. 그리고 차명. 자, 그 다음에 정말 잔인한 걸로 이제 넘어가면 능지처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능지처참, 아까 말한 거여형. 거여형 사진 보여드렸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능지처사. 이렇게 해서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육시. 여섯 개로 토막을 낸 다음에 각 지역의 본보기로 보내는데, 이것은 이제 토막을 내서 보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전시해 놓으면은 거지들이 이걸 가져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달이나 팔이나 이런 걸 썩고 있잖아요. 잔인하잖아요. 그걸 질질질 줄로 끌고 다니면서 이런 잘 사는 뭐 종갓집이나 뭐 이런 이짓저짓 가면서 계속 험한 꼴 안 보일 거면 빨리 먹을 거 달라고 거지들이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잔인하니까 아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러면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효수한 거를 사람 목 이런 이제 매달아 놓은 거를 효수한 것이 내가 사진이 이게밖에 없나? 내가 잔인해서 이것만 했나 보다. 예, 효수한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개들이 이걸 물고 가기도 하고 애들이 이거를 발로 차고 놀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예, 그래서 능지처참은 사실 잘못된 용어이기 때문에 능지처사가 맞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명에 터한 거니까 그냥 그 사형의 이름은 능지처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흔히 뭐 능지처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된 건 거여형을 한 후에 나중에 차명을 해가지고 육시 여섯 토막을 내서 지역에 보냈다. 그래서 차명까지 더한 것을 이제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부관참실. 부관참실은 뭐 김종직의 조의제문 해가지고 뭐 연산군 때 우리 그 무오사화 때 부관참실 들어보셨죠?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가 적발이 됐을 때 억울하다. 시체를 꺼내서 그 관을 꺼내가지고 해골을 목을 또 쳐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목만 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육시를 당하기도 해요. 그 뼈를 또 여섯 개로 나누기도 하고 그 지역에 보내고 시체를 한 번 더 훼손시키는 거죠. 시신을 훼손시키는 거. 그게 부관참시입니다. 시신 훼손. 시신을 훼손시킨다. 시신의 목을 친다. 시신에게 시신을 좀 훼손하고 좀 욕보이는 뭐 그런 게 이제 부관참시가 되겠죠. 그래서 사형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한 명에도 부관참시 당했어요. 예.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부관참시는 본인은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자식들에게는 큰 상처죠. 자기 부모님의 그 시신을 훼손한다는 거는. 남자 거 자르는 것도 있지 않나? 아까 했어요. 남자 자르는 건 이제 궁형입니다. 그건 이제 중국에 있었던 궁형인데, 우리나라는 따로 궁형이라고는 따로 없었지만, 저 역모를 했다던가, 왕이 열받을 경우, 연산군이 궁형을 자기 임의대로 많이 실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사또들이 좀 악랄한 사또나 이런 사람들, 수령 같은 경우에는 궁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경국대전의 궁형이라고 딱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열받아서 지 기분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태장교사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필기할 게 되게 많은데, 이거 말고도 좀 악랄한 다섯 가지 또 극형도 있어요. 지금 악랄한 극형 중에 능지처참을 저 설명을 드린 건데, 그거 말고 악랄한 극형도 있습니다. 실제로 잘 행해지진 않았지만 정말 역모를 꾀했거나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죽이는 좀 잔인한 형벌이 있어요. 좀 본보기로 보이기 위한 다섯 가지 극형. 극형을 좀 정리해보면, 이건 혈인후에 나온 거예요. 혈인후에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텐데, 먼저 뭐 효신은 그걸 이제 목을 장대에다가 꽂는 거, 뭐 목을 장대에 뽑는 거, 장대에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팽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팽형도 좀 잔인해요. 팽형을 다른 말로 육장이라고 하는데, 끓는 솥에다가 사람을 삶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중국보다는 안 잔인했나 봐. 중국은 실제 육장을 했거든요. 중국은 정말 쪄 죽였어요. 근데 우리 중국은 쪄 죽이고 실제로 먹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고대에는 인육을 먹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나의 부모의 원수를 갚아서
그거를 내 뼈를 너의 내 뼈와 네 뼈와 살을 잘근 잘 씹어 먹으마. 이것이 진정한 복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하고 있는 음식도 그냥 쪄먹는 것이 아니라 젓갈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실제로 인육으로 만든 젓갈을 공자님이 또 되게 좋아하셨는데 자기 제자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진짜 그 젓갈이 된 걸 보면서 그때부터 난 이제 인육을 먹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약간 뭐랄까 좀 상징적으로 좀 명예를 뺏는 명예를 죽이는 이건 이따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실제 팽형을 어떻게 행했는지. 그 다음에 뭐 석형은 돌담에다가 머리를 깨는 거. 돌담에 머리를 깨서 죽이는 거. 그리고 뭐 장대에다가 뭐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장대에다가 그냥 찔러 죽이는 그런 거. 효시는 원래 모르고 이렇게 좀 진열하는 건데 좀 영화에서는 효시를 조금 장대를 꽂아 죽이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혈인후에서 본 것을 정리를 또 해드리는 거예요.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이런 우리나라 조선시대 형벌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석형. 그 다음에가 이제 도포지. 난 이것도 너무 잔인하더라. 도포지도 고문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궁궐에서 도포지로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궁궐 라인들을 도포지로 조용히 죽일 때 이렇게 했는데 물에 젖은 화선지, 물에 젖은 종이를 얼굴에 붙여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붙이고 그럼 점점점 종이가 마르죠? 또 붙이고 계속 마르고 도포지 물에 젖은 한지를 얼굴에 붙여서 숨막혀 죽이는 겁니다. 천천히. 난 이렇게 죽이는 게 좀 잔인한 것 같던데 원래 그 조직폭력배들이 조폭들이 사람 죽일 때 이렇게 말 쓴다고 하잖아요. 소리 안 내면서 조용히 죽이기 위해서 두꺼운 비닐을 얼굴에 딱 씌워가지고 딱 그러면 소리 이렇게 딱 하면 소리 질러도 안 나가거든요. 그대로 이제 조용히 죽이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뭐 5분도 안 돼서 죽일 수 있다고 질식사죠. 예. 얼굴에 붙여 그래서 얼굴에 붙여 질식사. 그 종이가 서서히 마르면서 질식사하는 게 도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거열형인데 거열형은 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흔히 능지처참이라고 말하는 팔다리를 묶어서 촥 찢어 죽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열형, 능지처참 우리가 막 헷갈려요 하신다면 능지처사라는 그 중에 우리나라는 거열형으로 능지를 대신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능지처사라는 그런 사형제도 중에 중국은 능지처사를 아까 회를 포를 떠서 몸을 각을 떠서 죽였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빨리빨리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포 뜨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슬금슬금 그냥 그 다음에는 되게 무딘 칼 있죠. 되게 막 무딘 막 그런 잘 안 잘리는 칼, 자 같은 거 그런 걸로 다리를 막 수공수공 잘라가지고 죽였다고 해요. 소우에서 다리 자르듯이 그렇게도 했는데 어쨌든 몸을 사지를 천천히 절단해서 죽인다. 그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말이나 소가 천천히 끌고 가게 해서 이제 거열형으로 능지처사를 대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본보기를 보이려고 한 번 더 배연해서 참형을 했다. 그래서 합쳐서 능지처참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극형을 정리를 했고 제가 팽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영상 한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더 나누다가 내가 욕과 관련된 악형, 형벌, 욕으로 배우는 형벌, 용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요, 총살이나 옛날에는 총이 없었을 때는 기요틴, 그 루이 16세 단두대가 어떻게 보면 나 여기 몇 개가 들어간 거야? 잠깐만요. 많이 넣었어 한 번에. 클릭이 여러 개 됐었나봐요. 기요틴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기요틴이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사형 제도인 거죠. 큰 칼이 팍 나오므로서 한 번에 목을 댕강 잘라주기 때문에 이거는 죽는 사람의 인권도 생각한 거예요. 죽는 사람도 한 번에 죽이는 깔끔하게. 그래서 이거 때 웃긴 게 기요틴 이거 되게 많이 프랑스 혁명 때랑 그 뒤에 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때도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단두대에서 죽으면
사람 몸이 일단 일시경련이 일어난대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죽었는데 몸이 일어나서 내 머리를 잡고 두 발자국 가다가 쓰러진 경우도 있대요. 좀 신기하죠? 몸이 내 얼굴을 기억해. 정말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목이 딱 잘리게 되면 피가 팍 쏟으면서 눈은 한 몇 분, 몇 초 동안 껌뻑껌뻑하고 몸도 이렇게 움직인대요.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요틴 약간 보여드렸고요. 그럼 팽형에 대해서. 팽형이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팽형이 그냥 정말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거든요. 뭐야, 장난해? 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인 매장, 명예훼손, 그러니까 정말 좀 사회적으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는 팽형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죽은 것도 아닌 산 것도 아닌 좀 잔인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팽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BS 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 팽형에 대해서 보셨는데 무슨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좀 뭐랄까 좀 잔인하죠. 실제로 이렇게 제사도 다 지내버리고 장례식까지 해버리고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고 술도 안 팔고 예 그런 팽형. 근데 실제로 우리가 쪄서 먹진 않았지만 명예 실추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 복권이 뭐예요? 권리가 다시 회복된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게 막 누명이었어요. 그 관직을 박탈당했죠. 다시 그 관직을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이름으로 복권된다 이런 식으로. 권리를 회복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저부터 준비한 게 조선시대 이런 고문형벌. 이게 형벌이 되게 이제 태장도유사라고 딱 그 경국대전에 정해져 있는 형벌도 있지만 이제 자잘자잘한 고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주리를 틀고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빨리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주리를 트는데 네, 주리를 트는 건 여기 왜 없지? 주리를 트는 것도 있고 막 고문이 되게 많아. 은근히 고문이 많은데 자, 정리를 해볼게요. 조선시대 고문형벌. 그냥 간단한 형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문형벌의 다양한 이유는 각 고을의 수령마다 자기의 독특한 또 고문법이 있어요. 그리고 막 하지 말라고 너무 잔인하다고 국가에서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 옛날에는 좀 딱 그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 판사가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야. 그냥 지가 그냥 기분이 나쁘면은 더 잔인한 형벌을 주는 거죠. 조선시대 고문형벌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되게 많죠?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이런 거 다 퀴즈 낼 거예요. 태배형은 태형이긴 태형인데 배형, 등 쪽을 때려요. 배나 등을 때리는데 주로 이제 태배형은 등을 난타하는 겁니다. 묶어놓고 등을 막 때려요. 근데 등을 난타하다 보면은 그 앞에 장기가 앞에 등 앞에 있고 뭐 폐손상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등을 난타하다가 쉽게 죽었기 때문에 좀 금지했었습니다. 세종 때 금지했다는 거. 때리다가 고문하다 죽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을 난타한 게 태배형. 압수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압수령도 그렇게 잔인했대요. 무릎이 나가고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됐다는데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 표현하는 게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압수령 사진이 압수령이 어딨냐? 압수령. 아, 내가 사진을 하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여기 있다. 예.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번에 드라마 징비록에서 압수령을 잘 표현을 했어요. 밑에는 쪼개진 사기를 깔아요. 유리를 깔아요. 그러니까 쪼개진 사기나 아니면 뭐 항아리를 뾰족하게 자른 다음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힌 다음에 그 위에 엄청난 쇳덩이를 얹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위에 이제 관아에 있는 그런 고문하는 관원들이 그 위에 올라가 밟아요. 그래서 이 무릎과 다리 쪽에 다 이렇게 사기가 찍히고 무릎이 나간대요. 엄청나게 무겁게 누르기 때문에 무릎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압수령은 무릎을 압박한다. 무릎을 압박하는 그런 형입니다. 난장형은요, 난타한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막 때리는 건데 난장형을 여러분 그 한마디로 다구리. 근데 난장형을 그냥 때리게 되면 머리 맞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난장형은 이제 멍석말이. 이거는 이제 실제로 노비들이 잘못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인이 벌줄 때 난장형을 많이 하죠. 멍석말이 하다가도 실제로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 여럿이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거.
그다음에 낙형, 낙형도 잔인해요. 낙탄경. 달군 쇠로 지지는 거. 이 달군 쇠로 이렇게 지지는 건데, 그 추노에 보면은 원래 먹으로 이렇게 문신을 하는데, 추노에서는 그 추노라는 그 표시를 이렇게 낙형 치고 이렇게 하던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낙형으로 이렇게 찍는 경우는 없었고, 이렇게 지지는 것, 인두를 지짐으로써 이렇게 막 으아 이렇게, 요거 나중에 일본 애들이 서대문형무소 우리나라 애들 똑같이 또 하죠. 잔인하게 막 이렇게 다리미 같은 걸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의비형. 의비형은 아까 의형 배우셨죠? 코를 잘라내는 겁니다. 예. 코를 잘라내. 코를 잘라내는 거는 주로 이제 이런 의비형하고 난장형은 요거랑 요거는 이제 노비들한테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 당근형도 역시 노비입니다. 사실 이런 조선시대 고문형벌은요, 그냥 그 사대부 집안에서 요런 것들 바깥에 나가봤자 괜히 우리 집안 위신만 떨어진다 해가지고 스스로 지들이 즉각 처분을 하게 되는데 노비들이 많이 당했던 거예요. 당근형은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은 잘라냅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돼서 도망가지 못하게. 자, 그 다음에 비공 2패수도 요거는 정말 고문인 것 같아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리게 한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 고문이에요. 코에 잇물을 붓는 거.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고문할 때 거꾸로 매달거나 아니면 코로 뒤집게 한 다음에 코에 막 고춧가루물 막 넣잖아요. 이것도 은근히 되게 괴로운 게, 여러분 뭐 잘못 먹다가 코에 살이 걸려도 되게 괴로운데, 잇물은 좀, 그 잇물 가지고, 약간, 잇물이 되게 좀안 좋은 건데, 잇물을 먹으면 죽거든요, 잘못하면. 그리고 되게 독하대요. 양잇물, 뭐 이런 거. 양잇물 먹고 막 내가 자살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잇물은 되게 몸에 안 좋은 건데, 이런 기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면 먹다가 살에 걸려가지고, 라면 줄기가 코로 막 나오는 그런 기분? 라면 먹다가 살에 걸려서 코막 찡, 막 괴로운데, 그거가 계속 물에, 코에 물이 계속 들어와. 막, 괴로워. 예, 이거 이런 거그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고족형은 이것도 역시 노비들한테 많이 사용하는데 불로 쪼갠다던가 발을 쪼갭니다. 발을 쪼개는 형벌인데 이것도 역시 노비들이 도망가려고 하거나 할때 발을 쪼개게 만드는 거. 발을 불로 이렇게 잘리기도 하고 발가 엄지발가락과 이 옆에 사이를 찢어버려가지고 발을 쪼개는 게 이제 고족형이라고 이러한 고문 형벌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고문 형벌이 국문을 할때 이제 뭔가 치조를 당할 때 국문의 순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곤장을 때린 다음에 엉덩이를 때리고 그다음에 주리를 틀어서 빨리 발설해라 막 이렇게 주리를 틀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태배형 등을 막 때려요. 태배형으로도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출토하지 않으면은 압수령까지 잔인한 압수령까지 하고 그다음에도 안 하면 이제 난장형하고 멍석말이하고 뭐 주로 순서가 이렇대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죽여. 근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막 너덜너덜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했다라는 거. 옛날에는 정말 형벌이 장난 아니죠. 너무 잔인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생각. 아, 내가 욕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까먹었구나.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이제 몇개 퀴즈 낼게요. 뭐 태배형은 등을 난타하는 거. 압슬형은 좀 여러분 알아두시면 중요한 거예요. 무릎을 압박하는 거. 압슬, 무릎 슬자 생각해가지고 멍석말이 난장형. 달근 쇠로 지지는 건 낙형. 낙인을 찍는다 막 이러잖아요. 낙형. 그다음에 코를 자르는 거 의비형.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자르는 건 당근형. 비공 이패수는 거꾸로 매달아서 코에 잇물 뿌리기. 그리고 고족형은 발족을 쪼갠다. 발을 쪼개는 형입니다. 근데 이러한 너무 심한 뭐 주리를 트는 건 여러분 아시죠? 주리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은데 이놈의 주리를 틀어라 이런 그 주리가 뼈를 휘게 하는 건데 아 내가 주리를 트는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주리를 틀때 주로 앉아서 트는 걸 많이 보는데 옛날에는 의자도 없었고 이럴 경우에는 무릎을 묶고 발목을 묶은 다음에 이 종아리 뼈를 주리를 많이 주로 이걸 많이 했대요. 그 이제 앉아서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제 수령들이 하거나 여기 역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때 앉아서 하는데 주로 흔한 주리, 좀 흔한 주리는 이거였다는 거. 근데 요거를 틀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틀어야지 틀다 보면 뼈가 부러진대요. 뼈가 부러져서 뼈가
돌출되기도 하고 백범 김구 선생도 주리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몸에 흉터가 있고 다리가 좀 휘고 다리를 젖었거든요. 그 을미사변 이후에 명성황후의 그 복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중위를 죽이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주리를 고문으로 당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은 욕으로 배우는 형벌 뭐 요거는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이런 욕 들어보셨죠? 이런 육시랄롱 할머니분들이 좀 고전적인 욕이라서 할머니분들이 많이 합니다. 육시를 당할 놈. 육시라는 건 몸을 여섯 개로 잘라서 이렇게 지역에 나눠지는 몸을 여섯 군데로 절단 당할 놈. 뭐 이런 식으로 육시랄 놈.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을 칠 놈. 경을 칠 놈은 아까 설명을 했죠. 목에다가 경을 치는 거, 이 경영이라는 게 그런 낙인을 찍기. 문신. 이게 뭐 도둑질한 사람들 그런 몸에다가 문신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경을 칠 놈. 그리고 뭐 젠장. 젠장이라는 게요. 원래 젠장 맞을 놈. 거기서 젠장이 나오는 건데 저도 젠장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아우 젠장. 이 젠장이 이제 곤장. 곤장에서 나온 겁니다. 태형을 맞을 놈. 태형, 뭐 장형 이런 식으로 태형이나 장형을 맞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곤장 맞을 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젠장 맞을 놈. 이런 젠장, 이런 식으로 젠장도 형벌에서 나온 욕이라는 거. 이런 얘기 좀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이런 오라질 놈. 이런 오라질놈아 이런 식으로. 오라질놈은 오라라는 게 그런 밧줄, 그 죄인을 묶는 밧줄이에요. 오라를 져서 죄로 이제 끌려당할 오라를 질 저기 빨리 끌려나가야 막 이렇게 범죄를 져가지고 이런 죄인처럼 이렇게 당할 그런 놈 이런 식으로 관아에 끌려갈 놈 이런 식으로 오라질놈, 뭐 주리를 틀놈. 이런 주리를 틀놈아 이런 식으로 주리를 틀놈 말 그대로 주리를 튼다 뭐 이런 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는 건 젠장과 육시랄 이런 우라질 오라질 놈을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변형돼서 이런 우라질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해. 이런 우라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오라를 질 놈 오라 오랄이 여기서 왜 나와? 오랄은 영어잖아. 조선시대 오랄을 영어로 썼겠어. 조선시대 한글도 잘 모르시는, 한문도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오라질놈. 왜 오랄이 여기서 왜 나와 또? 굳이 왜 닭이 음란막이야? 우라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리를 한번 틀면은요, 압슬령을 당하거나 주리를 한번 틀면 다시는 조상님한테 제사도 못 지낼 정도로 절도 못할 정도로 이제 불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악형이라고 해가지고 영조 때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 공공연히 얘기도 많이 행해졌다라는 거. 웬만한 그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죄의 형벌을 오늘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형벌을 감해주는 보석제도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때 보석제도? 여러분들 우리가 형사처벌을 받고 이럴 때 보석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 내고.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속전제도라고도 하고 보속이라고 해요. 보속을 내면 경국대전의 형량에 따라 나와 있는데 배세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태형 10대는 배 7자 뭐 엽전 7전 뭐 태형 50대는 무명 1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치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팅창에 서방님이 계속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서방님. 예. 중요한 거는 이것은 노비라던가 천한 신분의 사람들은 절대 보속을 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있는 사람들만. 어머 교육방송에 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좀 이따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 깜놀. 예 갑자기 막 수업하다가 리액션으로 춤춰. 예 이따 다시 서방님 감사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뭔 얘기하다 말았지? 수업 중에 많이 받아가지고 뭔 얘기하다 말았지?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유교적인 신분 차별을 뜻하는 거죠. 결국 없는 애들은 빼도박도 못하게 다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요, 대신 맞을 수도 있지 않았나요? 사람을 사서 대신 맞게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있는 사람들이 대신하는 경우죠. 근데 대신 맞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보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보석과 관련된 거를 좀 제가 잔인한 실제 이야기를 제가 좀 찾아왔어요. 잠시 이제 자우반점 풀고 출판 지우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세종실록에 세종시대 문신이며 집현전의 학자인 권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권채가 자기 여종인 덕금이라는 여자애를 이뻐했더니 부인이 질투를 한 거예요. 그 덕금에게 어떤 짓을 행했냐면 이 덕금이 잠깐 자기 어머니 아프셔서 잠깐 뭐 갔다 온 사이에 이 덕금이 바람을 폈다고 자기 저기 남편에게 이렇게 중산모략을 해서 남편이 그 덕금을 가두게 됩니다. 화가 나서. 근데 그 가뒀을 때 마음 놓고 덕금을 막 완전 와 뭐랄까 좀 더럽고 막 잔인하게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밥을 안 주고 계속 굶기고 똥하고 오줌을 먹였대요. 계속. 똥하고 오줌을 이런 대변과 소변을 먹이는데 안 먹으면은 긴 바늘로 항문에다가 이제 막 침을 넣어가지고 안 먹으면 또 엉덩이를 똥침을 주고 더럽고 잔인한 그렇게 해서 계속 줘가지고 얘가 이제 피골이 상접해서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거의 앙상한 뼈만 남아가지고 죽어가는데 지게꾼이 이제 얘를 쥐고 지나가는데 뭐야 이거 봤더니 완전 피골이 상접해낸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랬더니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권채라는 사람이 되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어서 이것이 세종대왕 귀에 들어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노비여도 조금 어느 정도 인권적으로 대해준 왕이에요. 왜냐면 노비들도 출산휴가를 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법을 만들었고 아무리 노비여도 이렇게 반인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것은 다 권채의 잘못이다. 그래서 권채는 곤장 80대에 부인 정씨는 그 질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똥오줌을 먹인 부인 정씨는 곤장 90대에 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권채만 곤장을 맞고 부인은 보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부인이 똥오줌 먹여가지고 그렇게 여종을 거의 반 죽여놨는데 그 여종이 나중에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거의 죽었겠죠. 예.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결국에는 그 보석을 하고 풀려났고 오히려 그 여종을 이렇게 지게꾼, 여종을 죽이려고 몰래 산에 야산에 묻으려고 운반했던 그 노비만 참수형에 처해져서 목이 잘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조선시대에는 이런 잔인한 형벌이 있었지만 이 잔인한 형벌은 거의 다 이제 낮은 신분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정말 여모를 꾀거나 그럴 경우에만 정말 높은 이제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양반들이 능지 처사를 당하기도 했지만 거의 이제 노비들이나 이제 신분적으로 좀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뭐 김일순, 김자전, 뭐 사육신, 이인자 뭐 등등 이런 사람들도 거여형, 능지처참을 당했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뭐 형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어우, 채팅창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 방송인데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서방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따가 제가 9시에 다시 방송, 아 10시에 다시 방송 킬 테니까 다시 와주시면 제가 좀 리액션을 뭐라도 해드리는 걸로. 맞아, 힘없는 자들은 언제든 당하는 현실 참 슬픈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재판을 하면 변호사를 쓸 돈이 없는 사람은 재판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게참 그지 같죠. 그런 경우도 있고 법이지만 답답한 법. 오히려 진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 학생을 이렇게 계속 고등학생들이 성폭행을 하고 거기가 불이 나서 죽었나 뭐 이랬는데 그 학생들이 여러 명이 이제 그 죄를 저질렀던 학생들의 부모들이 다 의사고 막잘 사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재판에 다 이겨서 그냥 소년원 간단하게 가고 끝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학생 중에 또한 명이 지금 경찰하고 있고 뭐 그런 좀예 사육신은 죽은 거고 생육신은 안 죽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아직도 좀 법이 실제로 법의 그런 역할을 못한 경우도 좀 있지 않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억울한 게좀 많은 것 같아요. 뭐 고영욱 더 살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좀 성범죄 너무 약한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좀 심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고영욱
고자를 만드는 게 어떨까? 화학적 것에 어때요? 나는 진짜 그 팔찌, 전자 팔찌 차고 와가지고 또 성범죄 저지른 애들도 있고, 나는 걔네 좀 화학적 것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화학적 것에는 성욕을 없애기만 하는 거라서 되게 어렵대요. 돈도 많이 들고. 그냥 잘라. 자르면 안 될까? 그냥 이렇게, 아무튼 우리나라도 좀 강한 성범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다. 중국은 자르거든요. 중국의 어떤 부분에서는 통쾌하게 좀 벌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할 게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까 팽형에 대해서 더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양반들의 명예를 빼서 영원한 사회적 형벌을 주는 거. 평형의 선택지는 팽형하거나 자결하거나. 근데 자결할 경우에는 억울한 죄일 경우 복권될 수 있었지만 팽형은 복권되지 못했다. 장대 효수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하는 게 효수고요. 제가 중간중간 말하면서 사진 보여주려다 못 보여드린 거. 난장 고문은 이런 거. 이게 지금 난장 당하고 있는 건데 잘 안 보이죠. 이건 됐고. 이거 말고도 제가 외국의 잔인한 형벌에 대해서도 좀 사진을 몇 개 준비해 왔어요. 일본의 잔인한 사진입니다. 일본은 이게 십자가식으로 이제 매단 다음에 장대로 자꾸 이렇게 찔러가지고 뾰족한 장대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요. 일본 애들도 잔인한 게 장난이 아니죠, 애들도. 그리고 화형. 우리나라는 화형까지는 안 했어. 화형. 지푸라기 위에다 바로 태우는 화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유럽에도 잔인한 거 많죠. 난 요거 너무 잔인해. 이거 이제 극혐이죠. 이런 수레 같은 거에다가 사람을 찔러가지고 쉬게 한 다음에 배에다가 쇠망치로 이렇게 찔러서 죽이게 하는. 요건 19세기 유럽에서 행해졌던 사형법. 휠 곤봉형이라고 합니다. 휠 곤봉형. 휠에다가 사람 몸을 이렇게 약간 바퀴에다가 이렇게 휠에다가 묶은 다음에 곤봉으로 때려 죽이는 좀 잔인한 형벌이 있었고요. 유럽도 잔인한 거 많아요. 그리고 고대 유럽에서는 쇠 솥에다가 기름, 끓는 기름에다가 이렇게 우리는 쪄서 죽이지, 그러니까 뭐 동양은 쪄서 죽이는데 얘네들은 이제 기름에다가 튀기는 그런 형벌도 있었고요. 고대 유럽에서, 러시아에서도 행했었고,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서 행해졌던, 그리스 쪽에서 행해졌던 건데요. 이 제단 위에다가 새로 된 소 안에다가 사람을 넣고 그 안에 그걸 불로 이렇게 뜨겁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안에서 절규하고 소리 지르는 게 공명을 타고 이 소 이름으로 이렇게 막 소 입으로 막 소리가 나서 사람들의 그 공포심을 더 유발시켰다고 하고, 더 잔인한 건 이렇게 다 이제 완전히 그거 하는 거죠. 그 뭐라 그러지? 뼈를 그걸 뭐라 그러지? 화형? 화형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죽으면 그 뭐라 그러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뼈가루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요즘 장례 지내면 납골당에서 화장! 화형! 화장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 쇠 안에서 사람의 뼈가 검은색 빛을 띠게 된대요. 그걸 가지고 보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되게 반짝거리는 보석으로 남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뼈, 반짝거리는 그 뼈를 가지고 보석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잔인한. 그리고 요것도 잔인해요. 약간 그 뱀파이어와도 관련된, 뱀파이어 백작하고도 관련된 건데, 말뚝형인데요. 주로 이 말뚝형은 엉덩이나 엉덩이로 들어가서 목으로 나오는 말뚝형인데, 사람이 그걸 빼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더 피를 많이 흘려서 출혈로 죽였다고 하는데, 이 말뚝형은 워낙 유럽에서 유명해서 이 말뚝형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피를 마셨다, 그 백작.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뱀파이어의 시초가 되는 뱀파이어 백작 이야기도 이런 말뚝형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잔인한 거, 능지처사랑 비슷한 거 있어요. 링치라는 건데, 사람을 묶어놓고 살근살근 자꾸 찢어가지고 이렇게 링치 준다 해가지고 이게 링치라는 사형인데,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몸을 서서히 잘라가지고 죽이는 거. 능지처사랑 비슷한 거죠. 근데 중국 애들은 이제 거의 1000번에 포를 뜬다는 거. 회를 뜬다고 만드지. 난 요것도 잔인했어요. 프랑스 교사형.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 나누면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중간에 오류가 떠가지고 다시 리방하고 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버됐어요. 퀴즈도 해야 되는데. 큐피 퀴즈 빨리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그림만 보여드리고. 요거도 잔인한 건데, 프랑스에서 이제 행해졌던 건데, 교살형으로 쪼여요. 근데 바로 몸에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를 쪼여서 서서히 목을 탁탁탁탁
쪼여가지고 죽이는, 네, 이거 서서히 죽이는 교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인류는 잔인한 형벌이 참 맞는 것 같아. 이거를 또 되게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효수를 많이 했던 지역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단곡의 지역이 효수로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단곡의 효수를 많이 했던, 단곡의가 효수가 아니라 단곡에서 많이 사람의 목을 쳤던 대표적인 차명 지역인데, 아, 제가 그래도 사진은 준비한 거는 이건 더 보여드려야겠네요. 잠깐만.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꺼버렸네. 잠깐만요. 함거. 우리가 이거를 타고서 유배를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걸 타고 막 유배 간다고 생각하는데, 유배는 말 타고 갑니다. 먼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말 타고 배 타고 가고요. 이 함거는, 이걸 탄 사람은 거의 목을 친다고 봐야 돼요. 예. 차명을 당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거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막 욕을 먹게 해요. 막 그 꽹과리 같은 거 치면서 이제, 그럼 사람들이 어유 죽을 놈 이러면서 욕을 하게 해요, 범죄자한테. 그래서 이제 이걸 함거라고 하거든요. 차명을 가러 갈 때 목을 이제 잘리러 가는 도중에 이제 함거를 이제 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차명 장소, 대표적인 게 이제 단곡의 지역, 그 4호선 끝에 단곡이라고 있어요. 단곡에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제 차명을 이렇게 당하고 나서는, 그리고 효수를 했던 지역은 종로. 이 목을 어디로 옮기냐면 저기 경복궁 주변에 종로 관철동이라고 지금 철물점 있는 데 있어요. 거기가 대표적인 효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그 지역에서 귀신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다 순서가 함거를 간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가서 도장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도록 조리돌림을 해요. 구경거리. 여기 죽음을 따가면 막 조리돌림해서 이제 욕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턱 밑에 나무도막하고 목을 베고 이제 효수를 하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오늘 너무 얘기를 하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단곡의 사람들 뭐라 하겠다.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 지역에 귀신이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입이 너무 많았고, 뭐 몽고 애들이 와서 대량으로 죽였지. 그리고 뭐 정묘호란 때 대량으로 와서 죽였지. 임진왜란 때 대량으로 와서 죽었지. 또 일제강점기 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죽였지. 6.25 때 우리끼리 서로 죽였지. 예, 우리나라는 천여 귀신, 뭐 각종 귀신들이 많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나라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이 왜 귀신이 많이 나오느냐. 섬이라서. 갈 데가 없어서.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는 철조망 그 휴전선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건가, 북한으로?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러면은 퀴즈를 지금까지 했던 거 좀 퀴즈를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예. 노래 하나 듣고. 노래 한 곡 듣고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초에는 한 번 더 들을게요.